강원도가 궁금할 땐 그냥 싹 다 물어보드래요. 강원도 유튜브가 돌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강태부 MC 라효송입니다. 와! 근데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요? 아, 저는 그 그냥 강원도를 무진장 사랑하는 남자. 그래갖고 이 강태부에도 은근슬쩍 꼽살이 낀 리포터 김기호라고 합니다. 어릴 때 비행기 한번 접어보셨어요? 아, 저는 저 비행기에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이름도 하늘이었고. 그러면 오늘 한번 비행기 한번 접어볼까요? 아, 비행기요? 네, 저는 또 이 비행기. 예, 저는 또 이 비행기를 좀 남다르게 접어요. 제가 그거 한번 접어볼게요. 다 접으셨어요? 근데 저는 딱 기본적인 어릴 때 많이 접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대결 한번 가볼까요? 비행기 대결? 네. 괜찮아요? 네. 여기 앞에서 한번 해보죠. 자, 잡아주세요, 카메라. 자, 잠깐 일어나지 마세요. 어, 뭐야. 깜짝 놀라.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갑자기 비행기는 왜 접으신 거예요? 오늘 강태부 주제가 뭐냐면요. 날아올라 저 하늘. 바로 플라이 강원입니다. 아, 이 플라이 강원이요. 네네네. 플라이 강원은 지난 3월 6일 국토부가 저희 강원도에 있는 지역 항공사 플라이 강원에 대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허가를 발표했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 그거 요즘에 관심이 뜨겁잖아요, 지금. 네. 플라이 강원 면허 발급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취업생분들도 관심이 많겠어요. 이 관광업 쪽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강태부에서는요, 바로 이 플라이 강원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속속! 인터뷰에 응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원도 항공해운과 최준석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더 많이 바빠지셨죠? 네, 바쁩니다. 아주 바빠요. 아니, 딱 보면 이 바쁨이 뭐 묻었어요, 여기. 바쁨, 바쁨.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상하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이 플라이 강원, 예.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보험으로 사용하는 강원도와 함께하는 항공사이다. 이번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까지 딱 받았잖아요. 국제뿐 아니고 국내 사업 면허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야말로 피난 우력이라고 들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2년 3개월간 치열하게 전투한 결과고, 세 번 도전 끝에 네 번째 성공했습니다.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와, 사수, 이거는 박수만 치게 아니에요. 기립하세요. 기립박수 합시다. 와! 와! 그만큼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수만에 이제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이제 한번 물면은 이제 끝을 보는 이제 성격이 돼갖고 포기 않고 국토부를 이제 설득을 했고 또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면허 필요성을 이제 설파를 했습니다. 양양군민하고 함께 상경 집회를 여는 등 하여간 힘든 시간들을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지난달 3월 6일에 자격증을 딱! 사실 이제 우리 행정만 한 거 아니고 도민과 함께 행정이 이제 원팀이 돼갖고 성공했다고 이제 봅니다. 강원도가 뭉치면 된다, 이걸 보여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지사님이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고 또 그 장관님을 이제 기자님께서 서로 보고 만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시민이 돼준 것은 양양 국민들입니다. 집회 올라가서 삭발 투쟁까지 이제 보냈고 어떤 분은 자를 머리가 없다 이거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죠? 하루 이제 삭발을 많이 자주 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 현안들이 예, 잘 안 풀린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그 현장에서 참 삭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 몇 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실하죠 이게. 이 삭발 투쟁까지요. 예. 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호소문도 발표하고 국회에서 이제 왜 항공사가 강원도에 필요한가 예, 토론회도 이제 개최를 했고 전국 최초로 그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 조례를 예, 제정해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는 능력이 된다. 예. 할 수 있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져서 예, 매우 이제 밝고 그 당위성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이번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플라이 강원 이제 면허 발급 또 당위성 주제로 예, 기획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지사님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민들은 이제 촉구 집회를 또 열었고 그렇죠. 내부에서는 또 업무 협약 등으로 계속해서 능력을 또 빠바박 이렇게 보여주고 토론회나 기획 방송을 하면서 네. 이 당위성도 확보하고 와 정말 멋집니다. 강원 도민을 위해 박수 한번 쳐야겠는데요? 아 저희 지금 박수만 한 몇 번 쳤는지 굉장히 많았어요. 면허 발급 허가가 딱 났을 때 과장님 기분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목표가 이제 달성되니까 갑자기 목표가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그리고 좀 멘붕 온 느낌을 좀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 취소를 위해서 이제 사생결단식으로 예, 최선을 이제 다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노력을 한 데에는 양양광을 꼭 반드시 이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 사실은 이 양양국제공항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양양공항이 이제 2002년 4월 3일날 이제 개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7년간 됐는데 참 그동안에 국내외로부터 이제 온갖 오명을 다 받아왔어요. 그때 우리 강원도민들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그 아픈 시간을 있었지만 의료를 위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제 감내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플라이 강원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또 뭡니까 궁금했던 강 궁금한 거 강표배 아닙니까? 춘천에 사는 문진주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공항으로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양양공항에 등록하고 이제 주기해서 국제 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 도입 항공기 10대 전부를 양양공항에다 놓고 이제 출발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좀 있죠? 플라이 강원은 이제 국내에 기존 8개 항공사하고 사업 방향이 틀려요. 왜냐면 이제 기존 8개 항공사는 이제 내부진을 외국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근데 플라이 강원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이제 도내로 또 국내로 유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강원도는 대박이 난 거죠. 이 밖에서 외국인을 끌어오겠다. 예. 이 말씀이네요. 예, 맞죠. 현재 그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이제 한 18개 있어요. 지금 동남아 쪽에. 예, 얘기하고 현적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또 4개, 또 2개 본부가 있어요. 이 본부를 이제 모객 유치, 전담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해서 어떤 모객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 이제 강원도 관광 홍보물을 비치해서 이제 마케팅하는 예,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 강원도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관광사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가 한번 이제 내릴 때마다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현재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내일 취향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 해당 지역에 연간 3,745억 원 경고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 발생합니다. 3,740억 원? 예.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과장님께서 대박, 대박 하시네요. 계속 치시고. 플라이 가온이 이제 하루에 비행기 이제 5대를 운항한다고 이제 봤을 때 관광객이 50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1조 6,625억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플라이 강원의 이거 기업 목표가 강원도와 더불어 성장을 한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사 사옥을 양양에 이제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직원들 숙소도 양양에다가 이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 정도니까 모기지 홈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플라이 강원에서 본격적으로 채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혹시 저 같은 강원도 출신들에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꿈이 승무원이었거든요. 개그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요? 꿈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가지 정도 있으니까.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고요. 우리 플라이 가온이 이제 항공기 한 대를 이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창출되는 그 일자리가 약 3,700개 정도 이제 생기고요. 이는 이제 400명이 일할 수 있는 그 대규모 공장 10개를 유치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비행기 한 대를 운영했을 때요? 네, 플라이 가온은 이제 항공기일 때만, 한 대만 이제 운영하는 게 아니고 22년까지 10대를 운영합니다. 일자리가 자그마치 4만 260개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이제 전문가 분석이 있어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이제 50 내지 한 70% 정도 도민 이제 뽑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도내 5개 대학하고 이제 MOU 체결했고 뭐 이제 도민들도 이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뭔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설렌다고 해야 되나요? 올해 안에 플라이 강원이 하늘을 나는 건가요? 금년에 항공기 이제 3대가 이제 도입되는데 8월 달에 한 대, 그다음 이제 10월 달 한 대, 12월 달 한 대 3대가 이제 도입되고요. 국내선 첫 취항은 10월 말쯤, 국제선 첫 취항은 이제 1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용 씨, 저랑 같이 이거 첫 출항할 때 같이 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손잡고 가시죠. 보통 저희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 전역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 코스화 하고 또 외국인이 선호한 그 관광 상품을 구성해서 구성을 항공사 측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7개 되냐고요? 예. 특히 이제 경쟁력 있는 그 관광지로 꼽히는 게 지엠제권입니다. 금강산하고 원산해서 이제 북한 지역에
방광 확대가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런 의미로 노래하면서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혹시 날아올라?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꿈이 또 가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까는 또 개그맨이었다가 아까는 승무원이었다가 날아올라 이번 강태병 2회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항공해운과 최준석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